이번엔 12장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유자왈 예지 용이 화 위귀하니. 유자는 공자님의 제자예요. 유약이라는 사람이죠. 유자가 말하기를 예지 용이 예의 쓰임이 예의 쓰임이 화 위귀하니. 화는 이게 화목하다, 화하다, 조화롭다. 조화로움이 귀중함이 되니. 귀할 귀자죠. 선왕지도 사위미라. 선왕의 도가 이삿짜리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되더라. 선왕들은 다 이렇게 조화롭게 예를 썼단 말이죠. 소대유진이라.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말미암을 유자니까 여기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더라. 여기는 어딜까요? 예예예, 그지? 예자는 천리지 젊은이요. 예라는 것은 이렇게 예자 할 때 이 자자가 사람 자자지만은 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라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예라는 것은 천리지 젊은이요. 천리는 하늘의 이치예요, 그죠? 천리의 절은 절차, 절차는 순서지요. 절차와 문은 문체야. 천리의 절차와 문체에 해당되고, 인사지의 측냐라. 사람 인사라고 하죠. 천리의 반대말 어떻게 보면 인사야. 하늘의 이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인사의 의측. 의는 거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규범. 그리고 거둥, 측은 규칙, 의칙이다. 화자는, 여기 아까 예지용이 화 위기하니 화자 있죠? 이 화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화라는 것은 종용 불박지이라. 종용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조용하면서도 다 돌아가는 것이 종용이에요. 종용하여 불박. 박자는 급박할 박자요. 급박하지 않은 뜻이더라. 개, 예지, 위, 체, 수, 엄이나. 대개 예의 본체가 된 것은, 사람이 본체가 있고 거기서 나온 용도가 있죠. 예의 본체는 수, 엄이나. 비록 엄격하지만, 예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굉장히 엄격한 자리예요. 그렇지만 연이나 개, 추러, 자연지, 자연지리고로. 그러나 다겠자지요. 다 자연한, 자연스러운 이치에서 출 나왔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 위용이, 필, 종용이, 불박이라야 내위, 각이니. 그 용도가 되는 것, 그 씀씀이가 되는 것. 본체가 있고 용이 있죠. 용이 반드시 종용하여, 종용은 조용하게, 뭐 종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급박하지 않은 거네. 다구치고 막 호통치고 하지 않는. 종용하면서 풀박 박 급박하게 하지 않아야만. 내위 각이니 내 곧 곧내자 곧 귀함이 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귀중함이 되니. 선왕지도 차기 소 이비미요. 선왕의 도가 이 점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이 되는, 소위는 먼만 까닭, 그 아름다움이 되는 까닭이고. 이 소사 대사 무불 유지하라. 그러면서 작은 일들이라든지 큰 일들이 말 여기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게 되었더라 이거죠. 유소 불행하니. 유소 불행하니 지 화이화요. 유소 불행, 행해지지 못할 바가 있으니, 즉 통행되지 못할 거, 통용되지 못할 바가 있으니 지 화이화요. 화한 것만을 알아서 화하기만 하고. 예라는 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하기만 하고.
둘 일의 절지면 예로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분명히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못 그어주면 여학 불가 행냐니라 또한 행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승상문이연 이을승자예요. 위 문장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차이 부유소 불행자하니 이와 같으면서도 위에는 분명히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억압하고 급박하지 않다겠어요?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붙자야. 다시 불행한 바가 있는 것은 행해지지 못하는 바가 있는 것은 있으니 행해지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이기 도지 화지 위기요. 이기 도지 화지 위기하야 이러 화하고 그 다만도자야. 다만 화한 것이 귀중함이 되는 줄만을 알아서 이러 화하고 화한 데에만 일치하고 화한 데로만 아주 일색으로 가고 불부이래 절지즉 다시 예로써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즉 역비부예지 본연이니 또한 다시 예의 본연이 아니게 되니 아니니 소위 유탕망반이 역불가행야라. 그것이 바로 유탕망반해서 유자는 이게 흐를 유자야. 어디로? 방탕한 대로 계속 흘러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게 유탕이야. 망반 돌아올 잊을망자 돌아올 반자죠. 돌아올지 못하게 되어서 불가행야라. 행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더라. 사람이 자유롭게 놔두는 걸 한없이 자유롭게 놔두면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어지면 나중에 이건 자유가 아닌 거지. 그건 방탕이고 방종이지. 정자왈 예 승즉 리고로. 예는 이게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예요. 예가 승. 예승이라는 것은 예가 화한 것을 지나치면 능가하면 리고로. 다시 말하면 너무나 법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것만을 따지게 되면 리고로 이게 떠나갈 리자야. 이별할 리자니까 서로 떠나가. 본질에서 멀어져.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합이 안 돼. 고로 예지용이 화위기하니 그렇기 때문에 예의 용도에 있어서는 화함이 귀중함이 되니 선왕지도 이사 위미 소대유지요. 선왕들의 도가 이로써 아름답게 여겨서 이러한 점, 그러니까 화위기한 이 점으로 아름답게 여겨서 소대유지요 큰 것과 작은 일들이 다 여기로 말미암았고 악승즉 류고로 낙이라 그러겠네. 낙승즉 류고로 이 방탕할 낙 즐길 낙자야. 즐기는 것이 능가하게 되면 류고로 흘러버려. 돌아올 줄을 몰라. 흘러버리기 때문에 유소 불행자니 행하지 못할 바가 있게 될 것이니 지 화이화요 불일의 절지면 역불가행이라. 화합만을 알아서 화하고 예로서 절제할 줄을 모르게 되면 또한 행해지지 못하게 될 것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어느 단체나 어디든지 화목한 게 좋긴 좋지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끔 얘기를 하고 못한 거는 챙겨주고 때로는 벌도 주고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예가 아니야. 방탕이야. 방종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라는 것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범씨가 말하기를 범예지체 주어 경이 무릇 예의 본체는 공경하는 데에 주장을 삼어
공격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하지 않는 데 주체가 되지만, 기용즉 이화위기니, 그 쓰이는 자리, 그 씀씀이 쓰는 자리에 가서는 화목한 것으로서, 화로서 귀중함을 삼아. 그러니 경자는 예지 소위 입이요, 경이라는 것은 공경경자죠. 함부로 하지 못하니,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경은, 경이라는 것은 예의 확립이 되는 바고, 예가 서게 되는 바고, 화자는 악지 소유 생냐니. 화라는 것은 악이라고 읽어야 되나? 화라는 것은 음악이 말미암아 나오는 바가 되더라. 아니면 즐거울 락이라고 읽어도 돼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나오게 되는 바다. 약, 유자는 가비, 달, 예악지, 본의라. 악으로 읽어야 되겠네. 그죠? 유자 같은 사람은 가히 예와 음악의 근본을 통달했다고 말할 만하다. 우는 위, 어미, 태하고, 우는 이게 어리석을 우자지만, 주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우라고 읽어요. 우는 말하되 어미태하고 엄격하면서도 태평하고, 화의절은 화목하면서도 절조가 있으면, 그죠? 우리가 잘 지내면서도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있는 것은 차, 이지, 자연이요. 이것은 이치의 자연스러운 거고, 예지 전체 아니 예의 전체예요, 그게. 그러니 호리유차즉, 이 호리라는 것은 털끝만한 차이야. 털끝이 호리예요. 털끝만한 차이가 있게 되면 실기 중정하야, 그중 가운데 딱 맞추는 중용의 도, 중용과 바른도에서 바른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 각의여 일편하니, 그래서 각각 하나의 한쪽 편으로 기대게 되니, 치우치게 되니, 기 불가행이 균이라. 그러다 보면 하나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화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하나는 또 너무 엄격한 쪽으로 치우친 건, 그것은 다그 행해지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균등하게 다 똑같더라 이거죠. 얘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고, 그 선이 있으면서도 좀 부드럽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얘라 이거지.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자왈 예지용이 화위귀하니 선왕지도의 사위미라 소대유진이라. 예자는 천리지 젊은이요 인사지 의치갸람. 화자는 종용불박지의라 개예지위체의 수어미남. 연이나 개추로 자연지리구로 기위용이 필종용이 불박이라야 내위각귀님. 선왕지도의 차기 소이비미요 이 소사대사 여 무불유지야람. 유소불행하니 지화이화요 불일에 절지면 역불가행냐니라. 승상무니 언여차이프 유소불행자하니
이기 도치 화집 이기하야 이러하고 불보 이래 절지즉 역비 불예지 본연의님 소이유탕망반이 역불가행야라 정자왈 예승즉 미고로 예지용이 화미귀하님 선왕지도의 이사비미 소대유지요 악승즉 류고로 유소불행자님 지파이화요 불일에 절지면 역불가행이란 범시왈 범예지 최추어경이 기용즉 이화위귀님 경자는 예지 소이이벼오 화자는 악지 소유생년이 약유자는 가비탈 예악지 보느이라 우는 위 어미태하고 화이절은 자리지 자연이요 예지 전체야님 호리유차즉 실기중정하야 이각의여 일편허님 기불가행이 교훈의라.